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뇨라는 말은 당이 소변에 나오는 그런 병이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건강할 때는 당이 소변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굉장히 단거를 많이 먹었을 때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래도 소변에 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래는 정상적으로는 당이 소변에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당뇨병에 걸리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이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니까 당 성분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좀 끈적끈적해지잖아, 소변이.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끈적끈적하니까 거품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당이란 것이 뭐 하는 거냐? 당은 진짜로 중요해요. 당이란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심지어는 벌레들까지도 다 단 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당은 자동차에게 휘발유가 중요하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자동차에게 당은 휘발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휘발유 떨어지면 자동차 가다가 어떻게 돼요? 서요. 자동차 안 가. 그것처럼 당 떨어지면 모든 것이 정지해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도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인간도 알고 보면 전자제품이다.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의 몸에 흐르는 전류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당은 공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공장은 공장인데, 예. 공장을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plant라고 합니다. plant. plant. 이 plant는 공장이란 말도 되고 동시에 무슨 말이에요? plant. 식물이 plant. 식물이 당을 만드는 왜 식물이 공장인지 아세요? 식물이 당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식물은 당을 만들려면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료가 뭐예요? 원료가 햇빛이야. 햇빛하고 또 뭐예요? 세 가지 원료가 있어야 돼. 햇빛, 물이 있어야 돼. 물은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빨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탄산가스가 있어야 돼. 예. 네. 그 탄산가스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탄산가스 생기자. 그래서, 우리가 숨 내쉬면 탄산가스가 나가잖아. 동물들이 숨 쉬어도 다 탄산가스가 나와. 그래서 그, 우리나 동물에게 필요 없는 탄산가스를 식물이 싹 받아들여. 그 탄산가스를, 화학적으로 쓰면 CO2. 탄소하고 산소가
탄소 한 개하고 O 산소 두 개가 붙은 것이 바로 탄산가스예요. 자, 그 탄산가스를 식물은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탄소 C 이 탄소만 보관하고 이 산소는 어떻게 해? 산소는 도로 배출해 버려. 식물에게는 산소가 필요 없어. 식물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탄소야. 왜 필요해? 저 탄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물하고 화합시켜서 햇빛으로 화합시켜서 뭘 만들어? 당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탄. 자, 탄. 그렇죠. 탄소의 탄. 탄. 그 다음에 뿌리에서 뭘 빨아올려? 물. 수. 그래서 탄수화물이 바로 당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쌀밥을 먹어도 그거 다 탄수화물이야. 쌀밥을 잘 씹으면, 씹으면 뭐가 돼요? 당이 돼. 그래서 당을 분해하면 그 안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와.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탄소와, 자, 탄소를 까만 걸 합시다. 탄소. 이 탄소. 그 다음에, 뿌리에서 빨아들인 뭐? 물. 그래서 물은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 요게, 탄, 수, 탄소와 물을 화합시켜서 합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자파로서, 전기로서 태양으로부터 와. 요게 탄, 그 다음이 뭐예요? 파란 거, 물, 수, 그리고 이제 햇빛으로부터 온 전기. 이 전기가 물과 탄소를 화합시켜서 만든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요게 바로 쉽게 하면 당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 감자를 먹는다, 무슨 호박을 먹는다, 어쩌네 고구마를 먹는다, 국수를 먹는다, 이게 다 뭐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당분을 먹는 거예요. 당분 속에, 그래서 당분이 바로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시키기 위한 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것은 탄수화물이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서 탄수화물을 먹어요? 전기가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니까. 희한하죠, 그렇죠? 아주 참 기계요. 아주 굉장한 기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탄소를 내보내야 돼. 왜? 우리 몸 안에서 뭐만 필요해? 전기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탄소를 내보내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그 식물이 내어 뿜어버린 산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산소 받아들여가지고 뭐 하게?
탄수화물에 섭취한 탄소를 식물로부터 받은 뭐예요? 산소와 합쳐서 뭐를 만들어? 탄산가스를 만든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숨 쉴 때 나가버려. 그리고 물은 어떻게 돼요? 오줌 넣으면 다 나가. 우리 몸 안에 남는 거는 뭐뿐이요? 전기만 남지.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거는 전기 먹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를 먹든 사과를 먹든 달콤한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뭐를 먹는 거구나? 아, 전기를 먹는 거구나. 왜? 우리가 전기 제품이니까 전기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 탄수화물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골치 아플 거예요. 주머니에 전원 케이블을 넣어 댕겨야 돼. 그 전기 다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요즘 전기 자동차처럼 어떻게? 전원 케이블 꽂아가지고 충전해야 간다고. 그렇게 돼. 다 모든 게 같은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니까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자동차가 휘발유, 무슨 뭐 경유 이런 걸 받아가지고 뭐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이런 것도 다 알고 보면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소하고 물하고 이렇게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탄수화물 모든 탄수화물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 있어. 그래서 전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탄수화물 속에 있는 전기를 꺼내려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름을 태워야 돼. 네, 연소를 시켜야 돼. 자, 태우면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 그리고 이제 탄산가스 나와서 다 배출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원리, 사람이나 차나. 네? 자, 그런데 자동차나 뭐 이런 거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전자가 있고 없고가 다르다. 유전자가 있고 없고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있으면 뜻에 반응해. 유전자가 없으면 뜻은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당, 이 당이 항상 피 속에 적당한 양의 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세포 속으로 세포라는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동차에서 기름을, 연료를 태우는 곳이 어디예요? 엔진. 엔진에 기름이 들어가서 그 엔진에서 시동이 걸리면서 전기 스파크가 치치치치치 하면 기름이 팍팍팍 타잖아요. 그래서 타면서 전기가 생산돼가지고 그래서 차가 가는 거예요. 사람 꼭 같아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당을 먹으면 어디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태우게. 자, 그래서 당은 타기 위하여 일단 세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세포.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죠. 세포막이고, 요거는 세포핵. 세포핵 속에, 핵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 실 뭉치. 실은 뭐? 실은 유전자. 이렇게 탁탁탁탁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유전자 뭉치가 들어있는 세포핵 말고, 이런 게 있어. 땅콩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세포로서는, 세포에게는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세포 안에서 뭐를 태우는데요? 당을 태우는데요. 자, 그래서, 자, 세포를 이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세포는 뭐에 접해 있어요? 모세혈관에 접해 있어요. 그 모세혈관을 크게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모세혈관에 보면 피가 통해요. 피가 통하는데, 그래서 이 당이 타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잖아. 산소 없으면 안 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궁이 불뗄 때도 어떻게, 예, 붙여줘서 산소를 넣어줘야 활활 타지. 그 아궁이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꺼져.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숨을 쉬잖아요? 아궁이 불 떼려고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안 타요. 안 타면 어떻게 돼? 전기가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이 전기 제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목 졸르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 그게 기계야, 기계. 자, 그래서 산소를 이 모세혈관에 통해서 이 세포로 배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배달원이 있어. 배달원은 누구예요? 바로 이 빨간 것들이야. 이게 뭐예요? 적혈구. 적혈구. 그래서 적혈구들이 배로 갔다가 배에서 뭐를 받아요? 산소를 받지. 우리가 숨을 쉬니까 숨 쉬면 산소가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적혈구들이 배에서 딱 기다렸다가 산소를 탁 받아가지고 또 혈액순환이 된죠. 그래가지고 이 세포에다가 이 산소를 배달해주기 위하여, 그렇죠? 산소를 가지고. 그런데 이 세포 안에는 여러분이 배우신 세포핵이 있고, 그렇죠? 세포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는 뭐가 있어? 네,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엔진 역할을 하는데, 당, 우리가 이 까만 점을 혈당이라고 합시다. 혈당. 이 혈당이 어디로 가야 돼? 엔진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세포막에 문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요.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이 혈당이
이 점점점 이런 혈당이 문이 열리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타야 되는데 못 타니까 피 속에 당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올라가죠. 그게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문이 잘 안 열리는 병이야. 아시겠죠? 왜 문이 안 열리는가?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래서 문이 잘 열리면 이 혈당이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 미토콘드리아 엔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산소는, 여기 산소가 있잖아요. 이 산소는 이 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산소는 피 속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냥 직접 미토콘드리아로 가. 자,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오고, 이제 산소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타요, 이제. 탈 준비는 돼 있어. 여러분, 이제 주차장에 세워두신 차. 그 엔진에 지금 뭐하고 뭐는 준비돼 있어. 휘발유도 와 있고, 뭐도 와 있어? 산소도 와 있어. 이제 어떻게 하면 타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야지, 시동. 근데 시동. 시동은, 여러분이 자동차에 시동 걸 때는 어떻게 해서 거는 거예요? 그 이제 엔진에 휘발유하고 산소하고 다 이제 와 있어. 여기다가 뭐만 들어가면 타요. 스파크가 필요해요, 스파크. 그래서 시동 착 걸어주는 것은 뭐예요? 엔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스파크를 착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팍팍팍팍팍팍 타. 그래서, 이제, 비싼 차하고 싼 차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비싼 차는 기통수가 많아. 8기통. 어떤 진짜 비싼 차는 12기통도 있어.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4기통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도요,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를 4개밖에 안 그려놨는데, 이건 4기통이야. 그런데 본래 건강한 사람들의 세포 속에는 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약 한 200개에서 300개씩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체력이 좋고 안 피곤한 사람이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어떻게? 숫자가 많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8기통, 뭐 12기통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 많이 생산해서 힘도 좋고 그래. 그래서 4기통 요즘은 엔진들이 다 좋아서 4기통이라도 훌륭해. 그러나 이제 진짜 비싼 차들은 그냥 그 기통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꺼번에 뭐예요? 에너지 전기를 어떻게 많이 생산해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비싼 차들은 기름값이 많이 들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엔진 숫자가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산소도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와 있고,
연료가 되는 혈당도 와 있고, 이제 필요한 거는 뭐예요? 스파크야.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크가 하고 아주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잘 들어온 사람이 연소도 잘 하겠죠. 그렇죠. 당을 잘 태우겠죠. 그런데 이 스파크가 뭐게? 스파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생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생기로 살아간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야, 기분 좋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아, 너무너무 이쁘다. 이런 사람이 스파크를 많이 받는 거야. 그게 생기 많이 받는 거 똑같아. 예. 네. 예. 그렇게 살면 당뇨병에 잘 안 걸려. 맞죠? 그러면 이 스파크가 생긴데, 이 생기는 진선미 속에 있고, 사랑 속에 있다. 자,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이제 잘 타요.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러면 이 세포가 뭐를 많이 생산해내요? 전기를 많이 생산해내서 힘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스파크를 잘 받는 사람이 당뇨병에 안 걸리겠죠. 그렇죠? 스파크를 뭐예요? 잘 안 받는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스파크를 잘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기막힐 일이 많은 사람. 결국은 스트레스야. 알고 보면 전부 이렇게 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야. 아시겠죠? 그리고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 운동을 활발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생기를 많이 받겠습니까? 운동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생기를 많이 받을까? 운동.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기가 막혀 죽겠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가 막혀서, 생기가 안 들어가면 스파크가 줄어지니까 당을 충분히 많이 태우지를 뭐예요? 못하니까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니까 빨리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는 항상 뭐를 원할까? 생기를 원해요. 생기. 자, 그런데 이 생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이 안 열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이 혈당도 충분히 들어가줘야 되는데, 충분히 들어갈 때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 즉 엔진 수가 많으면 한꺼번에 단시간 안에 당을 어떻게 많이 태울 수 있고, 엔진 4기통밖에 안 되면, 그렇죠, 12기통이면 같은 시간 안에 4기통보다 세 배나 많은 휘발유를 연소시킨다고. 연비가 굉장히 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배워서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늘까?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돼. 운동을 해야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거 아니야, 생활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운동 안 하면, 운동을 뭐 일주일도 안 하고 한 달 안 하고 그러면 한 달만 운동 안 해도 미토콘드리아 300개가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100개로 떨어져 버려.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 옛날처럼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없어. 왜 미토콘드리아 100개밖에 안 되면 힘이 안 나.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300개가 되면 맨날 활력이 넘치고 별로 피곤한 줄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100개로 확 줄어버리면 어떻게 해? 아, 맨날 피곤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뭘 먹으면 힘이 날까?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서 그렇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은 이유는 그동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동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또 줄기도 해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당뇨병으로부터 회복을 하려면 첫째, 뭐를 늘려야 돼?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00개밖에 안 되던 사람이 150개만 돼도 아주 컨디션이 좋아져. 그 다음에 200개만 돼도 어떻게 해요? 활력이 좀 생겨. 그리고 이제 300개가 되면, 피곤한 줄 모르고. 그러면 그것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알파파로 즐겁게 운동할 때. 운동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재수 더럽게 없어. 진짜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운동해야 돼. 지겨. 그러면 운동하면서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유전자 꺼져. 그래서, 이야, 즐겁게 해야 돼,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야 돼. 자, 그래서, 뭐 먹어서 힘나는 거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야 힘이 나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뭐 하면 돼? 뉴 스타트 하면 돼. 그렇죠. 결국은 뉴 스타트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결정돼. 그래서 감소되기도 하고 숫자가 다시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당이 들어와야 될, 들어와서 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당이 들어와도,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당이 들어가려도 뭐예요?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데. 문이 닫혀버려서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혈당이 어떻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기가 너무 막히면 스트레스가 많고, 막 이러면, 생기가 없으면
당이 여기 들어와도, 미토콘드리아 와도 태울 수가 없으니까 문이 안 열려요. 아시겠죠? 왜? 당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태워야 되는데, 생기가, 스파크가 안 들어오니까, 태울 수가 없으니까, 아예 문을 안 열어. 그래서 문을 안 열면 혈당이 안 타니까, 피 속에, 혈관 속에 자꾸 남아 돌아가니까 혈당이 점점 높아진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딱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딱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왜 문이 안 열릴까?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어떻게 조절이 될까? 그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요 문이 아무렇게나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라, 꼭 엘리베이터처럼 돼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는데, 아무렇게나 지 맘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어떻게 스위치를 어떻게 탁 누르면 문이 열려요. 우리 세포에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혈당 들어가는 문에, 문도, 문 바로 옆에 딱 기똥차게 스위치가 딱 붙어 있어요, 스위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전자에도 스위치가 있었죠. 그렇죠? 그 유전자 스위치, 유전자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려면 며칠기. 그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 떨어져야 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저 세포에 당이 통과하는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잘 관찰을 해보니까, 췌장에 췌장이 있죠, 그렇죠? 췌장에 있는 세포인데 인슐린이라는 물질,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췌장 세포 안에 있어. 그 유전자가 켜지면 인슐린이 딱 생산이 되고, 인슐린이 생산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인슐린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쫙 피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 스위치를 인슐린이 눌러주면 문이 짱 열려요. 그러면 이 피 속에 있는 혈당이, 혈당이 들어가. 미토콘드리아. 끝내주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아, 이제 당뇨병의 원인을 알았다.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되면 당뇨병에 걸리겠구나.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게 꽤 옛날 얘기인데 의사들이, 아, 우리는 이제 당뇨병의 원인을 알았다. 췌장 세포에 문제가 있다. 췌장 세포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해내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을 생산을 충분히 못하면 췌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의학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결론을 냈을 때는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인슐린이
얼마나 생산돼서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고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당뇨병의 진짜 원인이 인슐린 생산이 불충분한 사람이 당뇨병에 걸린다는 결론을 우리가 냈더랬는데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당뇨병 환자,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인슐린 생산량을 쫙 검사를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 당뇨병 환자도 어떻게 인슐린을 잘 생산하고 있어. 아, 이래가지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이 인슐린 생산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을 어떻게 주사를 주면 혈당이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한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양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을 못해서 당뇨병에 걸린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더 많이 필요로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 양은 정상으로 생산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뭐요? 인슐린 주사를 더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이 스위치는 인슐린을 많이 필요로 해. 예.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스위치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있어도 문을 여는데,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는 인슐린 문을 열려면 인슐린이 더 많이 갔을 때 세게 눌러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는 건강한 사람들의 스위치보다 인슐린이 더 세게 눌려야, 더 많이 가서 세게 눌려야 되니까,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는 건강한 사람들의 스위치보다 예민하다, 둔하다. 둔하지. 둔하니까 세게 인슐린 많이 필요하게 돼. 자, 그렇구나.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는 둔해졌구나.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 둔해진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아주 연구를 더 맹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뭐를 발견했냐 하면, 당뇨병 환자는 이 스위치가 덮개로 이렇게 덮여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둔할 수밖에, 그렇죠? 덮개를 덮어 놓으니까 누르려도 어떻게, 세게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된대. 그래서 이 덮개, 뉴 스타트에서는 쉬운 말로 덮개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거를 레지스틴이라고 불러요. 자, resist는 무슨 말이에요? 저항. in은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덮개가 만들어져서 이 스위치를 덮고 있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덮개는 어디서 온 거야? 덮개는 그게 이제 문제. 알고 보니까 이 덮개는 이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다 우리가 다 저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건 왜 덮개가 필요할 때가 있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안 하는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을 못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졌다. 그럼 운동 못 하잖아. 그러면 운동을 못 하면 덮개를 사용하지 않죠. 사용하지 않는 덮개는 덮어서 보호를 해야 돼. 그러려고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이 덮개를 만드는 이 유전자가 많이 켜져가지고 이 덮개를 어떻게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덮개가 필요한 사람이야. 덮개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이 열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자, 문이 열릴 필요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이때까지 쭉 얘기를 했죠. 첫째, 어떤 사람이 문이 열릴 필요가 없어요. 스파크가 안 오는 사람, 생기가 막히는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운동 안 하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사람.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숨을 죽이고 살잖아. 숨을 잘 안 쉬어.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항상 산소가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문이 열려봐야 타요, 안 타요? 안 타지, 못 태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가장 흔히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예요. 고지방 식사. 고지방 식사. 고지방 식사를 하면, 그래서 이 삼겹살 같은 건 절대로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네.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이 삼겹살을 먹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삼겹살 구워 먹었다? 기름이 질질 흐르는 튀김을 먹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지면 피 속에서 이런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끈적끈적거려요. 끈적거려가지고, 끈적거리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거든요. 네,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직경이 아주 작아서, 적혈구 한 개씩, 한 개씩만 통과할 수 있어. 근데 이 적혈구들이 끈적거리면 어떻게 될까? 서로 붙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요게 적혈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가, 뉴 스타트 하는 사람 피야. 피가 맑아. 기름기가 없어. 그러니까 적혈구들이 서로 딱딱 떨어져가지고 슉슉슉슉 모세혈관을 빨리빨리 잘 쉽게 통과를 했어. 근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기름이 질질 흐르는 갈비를 구웠다. 튀긴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지면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붙어버려서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뭐예요? 일시적으로 막혀. 모세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면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산소가 부족할 때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봐야 탄타. 안 타니까 문이 열려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이 계속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문 열어야 될 필요가 없으면 문안 열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이 생기가 막힐 때, 문이 잘안 열리고, 그 다음에, 지방, 식사, 문이 안 열릴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운동 부족. 그러면, 문이 잘 안 열리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3대 당뇨병의 원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뇨병 나으려면 뭐 해야 돼? 첫째, 생기를 많이 받고, 둘째, 기름기 적은 식사를 해야 되고, 셋째, 뭐예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뭐 하면 낫는 거예요? 뉴 스타트 하면 당연히 낫게 돼 있어. 당연히. 네.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는 당뇨와 고혈압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뉴 스타트를 하되, 신경질 내면서 하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 신나게, 즐겁게. 네. 그러니까 암이든 뭐 당뇨든 무슨 병이든 간에 결국은 뉴스타트로 다 끝내주게 되어 있다면 너무너무 쉽게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 몸을 뉴스타트를 하면 즉 하면서 생기를 받으면 모든 유전자가 다 회복돼요. 그래서 그렇게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놨던 이거 덮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이제? 덮개가 필요 없어지지. 필요 없어지면 덮개 만드는 유전자는 또 꺼져버려요. 그래서 덮개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면, 기왕에 생산했던 덮개는 전부 다,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그게 다 파괴, 너덜거려서 없어져 버려. 그리고 더 이상 생산 안 하니까, 그러면 당뇨병은 낫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야 강의를 들어보니까, 당뇨병은 낫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암도 뭐예요? 뉴스타트로 다 낫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힘내세요. 아셨죠? 뉴스타트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뉴스타트만 한다면 내가 생기를 보내줘서 유전자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뉴스타트만 뭐요? 잘하라고. 네. 그래서 뉴스타트만 잘 해주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때 아주 편하죠.
하나님이 생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생기는 보내는데 디립다 삼겹살이나 처먹고 있고, 운동도 뭐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생기가 오는 만해.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할 때 하나님 생기를 가장 풍부하게 보내서 빨리빨리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